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그 의미가 곡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니며 우리가 사람이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무시당하는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리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면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외적으로 받는 시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향, 즉 그 사람이 소유한 인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험은 시험받는 자의 본성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에 시험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에게 해당하는 시험이 있으며 시험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시험은 내가 목표하는 최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 목표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면 한동안 철저하게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속의 우상에게 굴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 전에 그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가 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어떤 사람도 받지 않는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전에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